일반 소비자분들이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할 거고요. 1부와 마찬가지로 양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아갈 건데 말씀드린 대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콤부차, 뭐 효소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제가 팔로우한 사람 중에 효소가 진짜 그럴듯하고 간편하게 되게 먹을 수 있다, 효과가 있다 라고 되게 혹하게, 저도 혹하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과장 광고인지 아니면 효과 있는 효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여성분들 특히 효소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양희님 먹어본 적 있어요? 저 안 먹어봤어요. 그쵸. 근데 저도 해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면 효소 같은 거 안 먹어. 맞아요. 인스타에 요즘에 보면은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효소 제품 공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과대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다 과대 광고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효소가 원래 건강기능식품이었던 거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효소는 원래 건강기능식품이었어요. 근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약처에서 잘렸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없으면 잘렸겠어. 이게 그러니까 제도권 밖으로 효소가 버려진 건데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효소가요 건강기능식품에서 벗어나면서 개판됐거든요. 너도 나도 다 팔고 이런저런 광고 다 나오고 얼마나 제도권이라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가 효소가 됐는데, 아유 뭐 쓸데없는 얘기고, 효소는 사실 뭐 효과, 뭐 붓기 빠지고 체지방 감소 이런 거 없어. 소화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소화는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그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그 효소 먹고 살 빠졌다, 붓기 빠졌다 이거는 그분들 보면 맨날 운동만 하고 있잖아. 그걸로 뺀 거지. 그리고 효소 팔으려고 공구하려고 몸에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 거지 절대 효소 먹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즉 인스타에서 공고한 효소는 그냥 광고구나,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속편하겠습니다. 효소 그리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효소 영상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도 몇 가지 있죠?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냥 생수를 먹는 것보다 콤부차를 먹는 게 더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 콤부차.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K-POP 스타가 콤부차를 먹어가지고 굉장히 떴는데, 사실 콤부차는 발효된 음료예요. 이게 진짜 직접 발효된 콤부차를 먹어보면은 굉장히 시큼하고 이게 그 안에 많은 뭐 좋은 균들이 들어있어서 속 좀 잘 받는 분들은 먹으면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반응이 옵니다. 예, 그 정도로 좋은 게 콤부차인데 문제가 뭐겠어? 제대로 된 거 먹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공식품 형태로 된 콤부차들, 가루 형태, 뭐 액상 형태, 페트병 형태, 이런 가공식품 형태로 된 콤부차들은 판매업체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런 제품들 치고 제대로 된 제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콤부차는요 진짜 생맥주처럼 진짜 그 자리에서 만든 거를 따라서 먹어야 그게 진짜 콤부차예요. 아무리 캔맥주라고 해도 캔맥주에 생 써 있어도 호프집 가서 먹는 생맥주랑 다르잖아. 네. 완전 다른 거예요. 만약에 카페에서 콤부차를 만들어 판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레시피 보고, 많이 나와 있어요, 보고 직접 집에서 만들어 드신다,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뭐 보니까 콤부차만 만드는 그런 브루어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그런 데서 정기 구독해서 드시거나 이런 거는 저 강추. 왜냐면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거든. 그런 게 아닌 뭐 몇천 원짜리 이런 가루 사다가 타 먹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이건 저처럼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때 커피가 수분을 빼앗아가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커피는 괜찮을까요? 우선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돼. 다이어트 할 때 수분을 뺏어가면 안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일부러 수분을 빼주거든. 그러니까 커피가 카페인이 들어서 그 카페인이 수분 흡수에 안 좋다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그게 과연 수분을 날려주는 게 그런 이뇨작용이 과연 다이어트에 안 좋은가? 이거는 아니지.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체중을 좀 줄이는 제품도 있잖아요, 단기간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실 다이어트 커피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커피 맛 나는 가르시니아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네. 커피 맛 나는 가르시니아 제품, 아니면 커피 맛이 나는 그린 커피빈 제품이 대부분인데, 효과 있어요. 언제 먹어야 되냐면, 밥 먹고 바로. 네. 아니면은 뭐 간식 먹을 때, 이럴 때 먹으면은 효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 나 그냥 커피 한잔 하자, 그럴 때 다이어트 커피 타 드신다고 해서 그게 다이어트 효과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 이거는 진짜 몰랐던 사실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커피라는 말 원래 쓰면 안 돼요. 가르시니아 제품 혹은 그린 커피빈 제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다이어트 커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 예.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거. 예. 그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예. 네 번째로는 요즘 중요한 날 며칠 전에 되게 빡세게 관리하는 클렌즈 주스도 인스타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소개팅이나 그런 그렇죠. 중요한 날들 전에 디톡스 이런 네, 거 디톡스 한다고 며칠 동안 이제 먹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클린하게 해줄지도 궁금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도 있는데 건기식 제품을 먹으면 좋은지도 네,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이 클렌즈, 디톡스 이런 제품들, 이게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죠. 근데 이게 계속 시중에서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효과가 있거든. 레몬 디톡스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왜 효과가 있냐? 밥 안 먹고 물만 먹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나는 정말 맹물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클렌즈 제품 드시지 마시고 3일 동안 물만 먹고 소개팅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클렌즈 제품은 도움이 된다. 왜냐면 또 뭐 좋은 성분들 많이 넣기도 해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되죠. 정말 좀 전에 양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웨딩 촬영?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뭐 3-4일? 뭐 진짜 길면 한 일주일까지는 오케이. 건강기능식품에도 클렌즈라는 말을 쓴 제품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식약처에서 정말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은 실제 효과가 있건 없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효소는 건강기능식품 잘렸다 그랬죠? 네. 근데 이 디톡스, 이 클렌즈라는 영역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으로 사용하게 허가를 빵 해준다, 이거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런 제품들 보면 대부분 클렌즈랑은 또 관계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가르시니아 제품인데, 아니면 뭐 그냥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제품인데, 그 제품명에 클렌즈라고 쓴 거야. 왜냐면은 그 제품명에 클렌즈라고 써 있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 되니까. 그래서 클렌즈 제품, 디톡스 제품은 효과가 있다, 단 오래 드시면 안 된다, 단기간 목적으로 드셔야 되고,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붙어 있는 클렌즈 제품은 드시지 마셔라, 그런 제품은 식약처에서 내주면 안 된다, 가 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즘에 뭐 비타민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들도 많은데요, 뭐 가르시니아랑 비타민C가 같이 있는 보조제를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걸 봤는데, 이게 건강 관리에 더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이어트 제품 문제만이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건강기능식품들 보면은 다 비타민들을 넣어있어. 왜 그런지 아시죠? 비타민들을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이 비타민들의 효과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어서예요.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함량도 보면은 물론 1일 영양소 기준치 100%라고는 써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미량이잖아. 네.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제품 고르실 때 여기 딱 A 제품에 녹차 카테킨 들어있고, B 제품에 녹차 카테킨, 비타민 B1, B2, B6 들어있는 거 중에 이런 거 고르시는 분들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요거 고르시면 돼요. 아, 근데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다이어트 할 때 식사량을 줄이면은 비타민 섭취량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은 이런 보조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튼 근데, 의미 없다. 왜냐면 그 정도로 비타민 함량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 제품들에. 근데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클렌즈 제품 이런 거에 비타민들 들어있어요. 그런 건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진짜 밥을 안 먹고 네. 물만 먹는 거니까 그런 데는 비타민 들어있으면 좋죠. 네. 여섯 번째, 다이어트 쉐이크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것을 보고 골라야 되는지. 마지막 질문이죠. 네. 냥이님은 다이어트 쉐이크 먹어봤어요? 네, 저는 저희 회사 것도 먹고 있고 제가 고구마를 좋아해서 고구마 맛 쉐이크도 먹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쉐이크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확인하셔야 될 거는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포만감이 얼마나 이어지느냐, 그리고 칼로리, 그 중에서 당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단백질 함량은 뭐 운동 막 운동 근육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함량 뭐 20g 채워야 되지. 근데 다이어트 쉐이크는 20g까지는 굳이 채울 필요가 없고요. 뭐 10g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대신에 포만감, 칼로리 안에서 당분, 요거 보셔야 돼요. 포만감은 당연하죠. 왜냐면 대부분 목적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식사 대용으로 쉐이크 드시는데 배고프면 안 되잖아. 포만감에는 대두 단백질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제품 보시고, 여러 가지 단백질 섞여 있다, 아 좀 별로, 대신에 뭐 대두 단백질 아니면 뭐 쌀 단백질, 뭐 콩 단백질 중에서도 대두 단백이고 뭐 완두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좀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제품을 고르시면 동물성 단백질보다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그거 정도.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면은 칼로리가 낮은 거, 같은 제품이라면 당 성분, 당류가 낮은 거, 이런 거 고르시면 다이어트 쉐이크로는 가장 좋지 않은가 싶어요. 다이어트 관련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로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궁금하신 것들 댓글이나 아니면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